연재고위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경제행정위는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고,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선 시설 개선과 홍보 외에 상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온천천 시민공원에 관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박인배 기자입니다. 연제구 일자리 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. 화두는 연제 청년 창업나래센터의 운영 목적이었습니다.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, 구청이 입주 창업기업의 성과를 분석, 활용해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시설 제공을 떠나서 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입주할 때 이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좀 사후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. 행정사무감사 첫날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.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각종 행사와 시설 개선 등 외형적인 사업은 활발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겁니다. 만드는 이런 사업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계신 상인들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뭘 해가지고 정말 장사가 잘 되네,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, 이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. 구청은 당초 사업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본래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해야죠.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그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이 0%로 나타난 언론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구청은 시설 현대화를 한 시장은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현재 시장 한 군데에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공모에 참여하도록 구청이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연제구는 화재에 좀 취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또 이런 그 기법에 따라 아마 퍼센트가 나눠지는 것 같긴 한데 공모가 좀 낮다면 좀 공모 독려라든지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진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. 구청이 현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 체감하도록 늘어난 공원 면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공원화 사업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.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조금 기하셔가지고 바리케이트가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설치 또한 같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또한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설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 안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혹시 그 펜스라든가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정밀하게 더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연제구의 경제와 공원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. 구청이 개선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.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.